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궁금하니의 찐 한의사 이진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하늘하늘 김한우 원장입니다. 오늘도 게스트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. 이 정도 파업을 들어가야 되는 게 네. 아닌가. 굳이 본인 가운데 이렇게 앉혀놓고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. 너도 외롭지? 먹는 것만 잘 먹어도 건강하다는 말이 있죠.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음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. 네, 좋습니다. 의식주 중에서 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만큼 더 중요한 문제가 없죠. 김윤 씨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. 한의사 둘의 수다! 자, 오늘 음식이 주제인데요. 주변에서 음식에 관한 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. 많이 물어보시죠. 뭐, 네. 약 먹으면서 뭐 먹으면 좋아요? 뭐 먹으면 안 돼요?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. 저도 뭐 특별히 챙겨 먹는 거 있냐?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. 특히 체질이 이런데 체질이 이런데 이런 것들 먹어도 되느냐? 뭘 먹어야 되느냐? 진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많이 들어보셨죠? 엄청 많이 듣죠. 한의사라고 하면은 딱 두 가지잖아. 맥지퍼바 하는 거랑 사상체질 딱 두 가지. 체질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음식 아닌 음식 막 이렇게 한동안 그게 유행이었잖아요. 엄청 유행이었죠. 참고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의존하는 것도 좀 위험해요. 제가 한 10년 정도 체질의학에 되게 빠져있었거든요. 한 10년 정도 해산물을 아예 안 먹었어요. 지금도 잘 안 드시잖아요. 지금도 잘 안 먹긴 하는데 10년 동안은 거의 입에도 해산물을 안 먹었었습니다. 해산물을 안 먹으면 얼마나 삶의 질이 여름철에 민어도 못 먹고 겨울철에 과메기도 못 먹고 그 새우랑 걔 좋아하는데 그것도 아무 못 먹었습니다. 거의 10년 동안 아니죠 진짜. 꽃새우 이렇게 까먹는 그것도 모르겠네요. 못 먹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역시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하다는 게 참 진리 같습니다. 체질에 잘 안 맞는 음식을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독이 되는 것이 그쵸? 아니고 충분히 다 소화가 되고 음식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편식보다는 골고루 먹는 거를 권하는 편입니다. 그래도 네. 보편적으로 볼 때 네. 몸에 안 좋은 음식들도 있잖아요. 굳이 피하시는 음식 있어요? 제 진료실에 오는 모든 환자분한테 하는 얘기가 찬 음식을 피하라. 저는 약간 좀 그 보입하거든요. 위장을 보호하는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 음식을 피하라. 그래서 뭔지 아시겠습니까? 몰라요. 이러니까 게스트 안 불러주죠. 아이스 아메리카노. 그걸 또 그렇게까지 강조해서 아를 먹으면 된다 해서 제가 말하는 건데 여러분 특히 그 아침에 현대인들 보면은 눈 떠서 큰 아이스 아메리카노 40g 드시잖아요.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은 내 몸에는 아주 치명적인 건강을 해롭게 하는 독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차가운 걸 먹는 것들 공복에 드시게 되면은 정말 내 위는 엄청 아파하게 된다라는 것들 강조하고 싶어요. 전날 술 진짜 엄청 먹고 고량주나 양주 위스키 같은 거 엄청 먹은 다음날에 빈속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먹어봤죠?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죠 시원하고 그냥 뭐 몸이 풀리는 것 같잖아요. 그렇지만 그건 느낌뿐이라는 거죠? 그렇죠 느낌뿐이 몸에 안 좋다라는 그렇죠. 거죠? 내 위장은 아파합니다. 특히 아침에 공복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삼가해 주시는 게 정말 저는 강추드립니다. 한의사 둘의 수다! 한의학에서는 식보 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맞아요. 매일 먹는 거고 그렇죠.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또 뭐 이제 뭐 약식 동원이네 또 약선 요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약식 동원 음식과 먹는 것들이 약이 같은 그렇죠.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그렇죠. 뜻인 거죠. 그만큼 우리가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안 아프게 지낼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. 챙겨 먹는 거 따로. 챙겨 먹는 거 귀차니즘이 있어서 막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공복으로 출근하는 것보다는 주스를 마시고 출근하는 게 좋더라고요. 워낙 유명한 사과 당근 주스를 갈아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마시거든요. 그건 새롭다. 네.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저염 하는데 인간의 몸은 염분이 필요합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는 아침에 그냥 거기 주스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맛도 더 좋아져요. 전해지르니까 뭐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소금 먹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식으로. 네. 저는 뭐 특별히 막 챙겨 먹는다 하는 건 없는데 눈에 보이면 무조건 먹는 것 중에 두부. 두부. 두부가 식탁에 올라왔다.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바로 두부를 그냥 두부를 다 먹어요.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뭔지 모르게. 왜냐면 두부는 같이 안 먹어야 돼요. 저는 이제 챙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서 보내주시는 마늘인데 그냥 마늘이 아니라 꿀에 절인 마늘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주시면은 아침에 딱 마늘 세 알 딱 집어먹고 출근을 합니다. 꿀에다가 마늘을 절인다고요? 네. 마늘의 매운 향이 나나요? 안 납니다. 마늘의 냄새가 싫어서 안 드시는 분이 꽤 있거든요. 꿀에 절이면은 냄새가 싹 사라져요.
혹시 쑥도 보내시나? 왜 물어보시죠? 아니, 쑥도 보내시나 해서. 전 곰이 아닙니다. 마늘도 그렇고 꿀도 그렇고 뭐 강력한 항생 효과, 그렇죠, 그렇죠, 뭐 그렇죠. 항균 효과 이런 거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몸을 강력하게 보호해 주겠네요. 공복에 먹는 게 좋은데 위가 비어 있고 하루가 막 시작될 때 이 꿀마늘을 먹으면은 대사 활동 같은 거 도움이 되고 또 점심 때 많이 안 먹으니까 살도 안 찌고 또 영양분도 많이 흡수할 수 있고 또 독소까지 이렇게 빼주는. 아니 마늘 먹으면 속 쓰리진 않아요? 안 쓰려요 그게. 전혀 부담감도 없고 오히려 든든하고 맛있어요. 그럼 몇 달만 좀 갖고 가면서 한번. 알겠습니다. 제 다음번에. 네. 어머니 병원장님께서 드리고 싶대요. 한 통 부탁드릴게요. 네, 마지막으로 한국인에게 또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 공통적으로 뭐가 있죠? 이번에 그 질병관리청이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했는데 한국인이 특히 비타민 A, 칼슘, 엽산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게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. 그중 1위가 비타민 A. 시금치, 당근 뭐 이런 거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 야채 뭐 영양소 풍부하다는 거 누구나 저희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데 진짜 풀을 적극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 풀만으로는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풀을 먹는데 시간을 소모하다니 난 소가 아니다. 칼슘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. 그렇죠. 이게 한국인 10명 중에 7명이 부족하게 먹고 있다고 하는 것들도 칼슘이거든요. 칼슘은 아실 것처럼 뭐 뼈, 치아 뿐만 아니라 뭐 신경, 근육 기능 유지에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몸의 조직을 형성하는 데 그렇죠. 굉장히 네, 뭐 성장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챙겨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엽산인데요. 엽산은 한국인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. 임산부들 특히 엽산 잘 섭취해요. 저희 와이프도 많이 먹었습니다. 시금치나 브로콜리. 브로콜리가 또 국제 남자들한테 좋다대? 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. 이미 증명이 됐다. 한의사 둘의 수다!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얘기가 별로 그냥 그런가요? 좋아하는 음식 얘기하다가 그냥 끝난 것 같아요. 근데 먹는 얘기는 뭐 언제 어디서 누구랑 해도 뭐 참 재밌는 토픽 얘기죠. 네. 너무 한의사스럽지 않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게스트를 불러달라. 그래서 게스트가 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한의사 둘의 수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. 또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다음 편에서 보겠습니다. 안녕. 안녕.